동이 오자마자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이야. 자, 오늘 받아갈 수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했어. 에? 아니야, 에. 끝까지 보자. 끝까지 올라와야지, 동이야. 오케이, 오케이. 우와, 침대 너무. 오. 와. 진짜, 우리 집보다 좋네. 자, 동희야, 인생 첫 튜브. 벌써 탄다. 동희가 아빠 도와주고 있어, 지금. 이렇게 동희 위에 앉아 있으면 더 힘들지 않아? 뭐야, 동희? 그렇지, 그렇지, 고마워. 지금 빗땀 눈물부터 아니, 너무, 시작하는 거야. 이게 너무 커. 그리고 여기 더 해야 돼.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 위에. 아빠 커버도 해야 되고. 힘내세요. 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어. 그치, 동이야. 우와. 그치, 아빠 아이고, 열심히 해.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땡큐. 아빠가 일하는데 왜 커버해, 똥이 땀 땡큐. 났어? 동이 하고 싶어. 동의 하게 해. 오오오오오. 뭐 어떡하는 거야, 우와. 동이? 사실 생각해보니까 우리 동이 태어나고 이렇게 세 명이서 1박 2일로 여행 온거 처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어디 여행은 갔는데 항상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갔었어. 뭐 엄마 아빠나 아니면 동생이나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진짜 처음. 신났어요. 셋이 첫 여행이라는 뜻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보통 시부모님 아니면 친구 그 동의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아빠 엄마만 도전. 아빠 벌써 도전 시작했어요. 아빠 방에서 좀 쉬고 있을게. 아빠 와. 이제 빨리빨리 아빠 빨리빨리 뭐해? 뭐해요? 더워. 너무 땀났어요. 빨리 가자. 지금 여기는 태안이고요. 여기는 바로 저희 펜션 앞에 있는 해수욕장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뭔가 프라이빗한 해수욕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이랑 와이프랑 저기서 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동해 가는 거를 좋아하는데 동해는 파도가 좀 세고 물이 차가워서 동이가 싫어하더라고요. 무서워하고. 그런데 이제 서해는 파도도 세지 않고 물도 많이 깊고 차갑지 않아서 동이가 되게 좋아해요. 한번 동이랑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지락도 잡을 수 있대요. 그 갯벌이 되면. 그래서 오늘 바지락도 한번 잡아보려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열심히 불던 튜브. 근데 아직까지 동이가 무서워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이한테 가볼까요? 동이야! 동이야! 어때? 근데 이상하게 저희가 가는 데마다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저희 갔는데 사람 없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기준으로 한 30m, 40m 안에 사람이 없어요. 저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거고. 그래도 마스크 없이 재밌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도착해라. 근데 왜 이렇게 오니 쌍써요, 우리 아들. 기분이 안 좋아. 물에 들어가기 주세요. 싫은데 우리가 물에 넣어가지고. 어이! 다 됐어요. 동이야. 동이, 안녕 해봐. 안녕.
왜 살이 너무 많이 저 종이 왜 이렇게 까매? 형이야! 베이비 샤크 따라라. 지금 한숨 쉬었어. 동희씨, 동희도 조개 잡고 있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동희도 조개 잡고 있어요? 그거 반대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해보세요, 반대로. 알았어. 동희 마음대로 해. 와이프의 바지락 캐기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가락 바지락 캐기 실력. 어? 발가락으로도 찾았다. 아싸. 어? 아니다. 잠깐만. 아이. 땡. 속았다. 실패. 아니, 지금 바지락 때문에 이렇게 이쁜 일부를 놓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도구만 있으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 지금 작은 애. 에이, 작은 애는 살려주자. 정도? 너무 작어. 이 애가 아직 이런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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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실패. 아, 역시 발가락은 안 됩니다. 자, 석양이 지고 있어요. 사람은 없고. 진짜야? 오, 발로 한번 쳐봐. 맞아? 우와. 와. 역시 생각은 이거 여기 시작인데 여기 끝까지 가보면 이제 이게 우리 폼 꽉 찰 수도 있는데 이거도. 아, 역시 사람 없는 보람이 있다. 모든 족이 우리 거야. 이야. 이것도. 이거 동희도 지금 잡고 있어. 어? 그러네. 동희 아빠 주세요. 자, 오늘 저희가 그냥 발로만 잡은 겁니다. 인생 첫 족이야. 네, 진짜. 맞아요. 와이프가 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아봤대요. 발로. 진짜. 이게 그 제일 무거워. 오. 넘친다. 동희 입장에선 그냥 돌인 줄 알걸? 지금 일단 저희는 벌써 먹고 싶다. 아니, 한번 해감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6시 반입니다. 아주 조용하죠.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따단, 역시 우리 동이 알람이 울렸기 때문에 저는 동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민동이 슈, 안녕 해보세요,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도 해주는 거예요? 와, 동이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근데 여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잔디밭에도 아무도 없고, 저기 파도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저희는 또 조개를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도구도 준비했어요. 따단. 어제는 발로만 잡았는데 오늘은 도구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틀째. 네. 사실 저희가 여기서 하루만 묵으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하루만 더 묵으려고요. 그리고 다행히 빈방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두 번째로 바다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 동희가, 동희가 모자를 잘 쓰고 있어요. 원래 모자 쓰기 싫었는데, 어? 짠! 오늘 벌써 성공이다. 네. 너무 귀여워, 모자 쓰니까. 지금은 물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수영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영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자. 지금 와이프가 패들보트를 타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예전부터 꼭 타고 싶었대요. 넘어졌어. 어? 다시 일어났네. 과연 올 수 있을까? 와, 근데 지금도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있는 사람은 우리 동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동이도 드디어 패들보트 탔습니다. 동이 어떠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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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고 싶다. 어 이거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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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동이야. 엄마 아빠를.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요. 아니 동이가 엄마 아빠를 몰랐잖아. 지금 동이 표정은 그래서 아 여기 괜히 왔다 지금. 아 너무 힘들다 이 표정인데. 어? 자 패들보트 처음 탄 느낌이 어때요? 크게 말해주세요. 나 여기 살고 싶다. 패들보트 위에서? 뭐 여기 이게 안전한데. 진짜 바다. 거울,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 동이도 그런가 봐. 동이는 또 하나 있어야지. 다이어지. 맞습니다. 다이어 광고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가자. 동이 안녕. 동이 빠까빠까. 빠까빠까. 네 안녕이래요. 어? 자, 과연 와이프는 잡을 것인가? 한번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가까이. 어, 그리고 하나. 여기, 여기에서도 하나 봤다. 자, 일단 보자. 아! 됩니다. 구멍이 있었다. 근데? 잘라. 아, 아 이거 아닌데. 여기도 아닌데. 여기도 구멍이 있다. 그래도 안녕. 야 네. 우리 똥 보여줘봐. 오 그래도 많이 잡았어. 아 또 한 번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자 아니야 여기 있으면 너무 너무 잘 나와. 뿔딱 이렇게 잘 나와. 자 이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여행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잡은 걸로 와이프가 조개탕을 끓였는데 저희가 해감을 좀 잘못했는지 조개가 입을 벌리고 나서 모래가 엄청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모래탕입니다. 네. 참고로 조개는 와이프가 많이 먹을 거예요. 어차피 남편은 조개 못 먹는 사람이. 그렇지. 너도 먹을래? 야 동이야 오늘 모래탕이야 모래탕. 여러분 해감을 잘하세요. 네. 일단. 근데 보기에는 되게 맛있어 보이네. 맞아요. 육수도 되게 시원하고. 저는 국물만 먹겠습니다. 그렇죠. 우와. 동이도 배고팠어. 아 뜨거. 뜨거워도 잘 먹네. 그 말은 지금 배고프다 동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먹어보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